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플러스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해서 그동안 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들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개발 방식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개발구역으로 좀 지정된 곳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 다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강서구의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 신진호 추진위 준비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신진호라고 하고요. 강서구에서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직업은 한의사라서 경희 돌고래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새로운 주택공급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주민분들과 강서구에서 으쌰으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개발이 많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마곡이나 이런 곳들은 계속 개발이 많이 됐는데 좀 화곡동이나 뭐 등촌동 이쪽은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되거나 이런 곳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제 강서구에 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지역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사업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서구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먼저 추진이 된 곳은 등촌 2동이고요. 21년도에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영역은 한 10만 제곱미터의 영역이고 지역이 초중고를 끼고 있고 봉제산의 동쪽이고요. 목동과 인접지역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영역 자체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좀 프리미엄 주거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 두 번째로 화곡 1동 같은 경우는 이 등촌 2동 규모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사업지이고요. 이미 작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과 소통을 했고요. 아마도 연말 정도에는 관리 계획이 고시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등촌 2동 같은 경우는 조만간 관리 계획이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보지가 화곡 6동 KC대학교 앞쪽과 공항동 모아타운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화동 같은 경우는 선정된 지 좀 꽤 되어서 어제 이제 용역업체와 구청에서 관리계획안이 주민설명회로서 좀 오픈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어제 참석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화곡 6동에 국토부가 선정한 모아타운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연경관지구에 작은 연립단지 3개가 소규모 재건축 2개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한 군데는 조합 설립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강서구 모아타운 중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곳만 딱 꼽아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면 어딜까요? 일단은 가장 뭐 평가가 좋은 곳은 등촌 2동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 여러 개의 강서구 모아타운을 리드하고 또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의 이 정책이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만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 많은데 강서구만의 어떤 모아타운 표준 모델을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등촌 2동에서는 처음부터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6개 조합이 공동으로 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고 그래서 요거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건축협정 운영위원회로서 계속 쭉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협력업체, 시공사나 설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동시에 입찰 공고를 올릴 것이고 선정도 되도록이면 한 업체로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좀 혜택을 누리고 또 기반시설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등촌 이동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이 크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점이 있으나 일단 등촌 이동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서라면은 이 표준 모델을 각 지역에 맞게 개량해서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제별로도 사실 면적도 다 다르고 뭐 사업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넓으면 뭐 수익성이 좋고 개발했을 때 또 대규모 단지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단지의 가치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크면 사실 주민 간 화합이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제가 그 또 강서구 관련해서 한 가지 가장 또 막 이슈가 많이 되는 거는 고도 제한이잖아요. 여기가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도 제한에 걸려서 이제 그동안 개발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남산 경관지구나 뭐 이런 데들은 좀 고도 제한을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신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데도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해서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강서구의 뭐 등촌동이라던가 뭐 화곡동 일대는 이런 고도 제한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현재 그 서울시에서 공항 주변에 이제 항공 고도 제한이 존재를 하고요. 항공 고도 제한은 국내 공항 시설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서울시 용도지구로서 고도지구와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최근에 고도지구는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항공고도제한은 별도로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국내 공항시설법은 아이카오의 부속서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엔 산하의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가 이 항공학적 검토와 수평표면, 원추표면 등의 어떤 고도 제한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미 가동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그 결과물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아이카오에서 그런 어떤 항공학적 검토와 항공 고도 제한과 관련된 규칙이 일부 개정안이 나와주면 그 각 체약국들이 이제 다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한국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 고도 제한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카오의 안에 준해서 미리 좀 공항시설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 좀 내용이 오픈이 된다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강서구 재개발 사업지들에 대해서 이 고도의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실 기존에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네.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추가적인 완화라기보다는 네. 공항시설법 그 상에 명시된 어떤 높이가 있는 구조물, 그러니까 주로 산인데요. 산이 활주로 건너편에 있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네. 그 산의 높이만큼 차폐가 적용이 되는데 신월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고 네. 등촌 이동 같은 경우도 봉제산 115m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 제한의 영향이 없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 일부 화곡 6동 강서구청 주변 같은 경우도 무장상 96m 차폐를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발 고도 자체가 낮은 땅의 경우는 우리가 뭐 63빌딩을 짓거나 뭐 더현대를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0층에서 15층 혹은 20층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화곡동 땅 중에도 고도가 낮은 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업계 분들도 그냥 강서구 화곡동 그러면은 그냥 거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각 섹터별로 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너무 이렇게 전체가 다 안 되는 걸로 매도가 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잘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이 저 뭐 115m, 96m라고 하면은 사실 뭐 초고층 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재개발 구역은 뭐 한 96m 정도 지금 고도 네. 제한이 걸려 있는데 뭐 118m로 짓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시공사 선정이 된다거나 네.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15m, 96m면은 상당히 높은 높이까지 네. 이제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